캐스트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으니까 인사를 좀 해볼게요. 네. 안녕 강아 반가워. 이렇게 달라붙는 건 제가 너무 좋다는 거죠? 네, 친근감 표시하는 거예요. 좋다고. 혹시 얘도 예쁜 사람을 좋아하거나 그런 거 아니죠? 자, 우리 자. 혹시 울강이 개인기 없어요? 울강이 개인기? 울강이 개인기. 네. 앉아. 앉아. 자, 앉아만 했는데 엎드려까지 했어요. 그죠? 나는 누구를 어떻게 시키는 거? 나는 안 시켰는데 앉아라라고 바로 다음 행동을 해요. 네. 네. 이게 아저씨죠? 이게 개인기입니다. 이게 개인기군요. 네. 아, 좋아요. 또 없어요? 또. 또. 울강. 먹어봐. 앉아. 엎드려. 엎드려. 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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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원에서 도대체 무슨 교육을 하신 거예요? 지짐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이 네. 많죠. 이렇게 훈련을 하면 됩니다. 지지라고 해도 네. 지금 네. 땀 흘리는 게 보이시는데요? 아니, 괜찮으세요? 지지라고 해도 안 지져요. 아, 지지라고 해도 안 지져. 교육을 받으시면 네. 지지라고 해도 안 짓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시즌 1에서는요, 사실 울산이 강아지 반려인과 반려동물과 또 비반려인이 모두 다 함께 소통하는 네. 그런 지역으로 울산이다라고 해서 많은 관광지도 소개해주고 인터뷰도 하고 반려인도 만나고 비반려인도 만나고 인터뷰를 네. 했었더라고요. 맞죠? 많이 다녔죠. 뭐 남구 애견공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녔는데 이번 시즌2 때는 조금 더 우리가 분발해서 저희 둘이 더 분발하고 그럼요. 울광이도 더 분발하고 해서 많은 분들께 반려 친화 도시 많이 알리고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이 아름답게 공존하면서 잘 살 수 있도록 네, 많은 노력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즌2는 시즌1하고 또 플러스 알파로다가 같이 여행할 수 있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소개를 한다고 해요. 맞죠? 네. 근데 이렇게 여행을 갈 때 우리 둘만 가느냐? 아니 아니 아닙니다. 허동구단의 허동환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뭐 울산 여행 뭐 들어간 거야 뭐야 지금. 네, 개그맨 허동구단 허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 근데 저기 너 특별 게스트를 모셨다고 네. 들었어요. 안 그래도 이렇게 동정업계 두 분이 오셨길래 제가 좀 기가 많이 죽어서 저도 한 분 모셨습니다. 기 죽을 뿐이 아닌데 네. 김민주 훈련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쁘세요. 안녕하세요. 반려견 훈련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같이 반려견과 함께 왔어요. 반려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제가 데리고 온 요 반려견 친구는요. 라떼라고 하는 응? 유기견 훈련소에서 있다가 라떼는 말이야, 그 라떼? 네, 그 라떼는 말이야의 그 라떼가 맞습니다. 오~ 색깔이 약간 그 라떼 색깔이랑 비슷해서 그쵸? 이름이 그런가 봐요, 그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가요? 아, 네, 맞습니다. 아, 장명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친구도 유기견 센터에서 데려온 친구인가요? 네, 맞습니다. 뒷다리가 많이 안 좋아서 이제 유기를 당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치료해주고 같이 네. 이제 식구로 지내고 있는 친구입니다. 아, 개그맨, 네. 훈련사, 네. 유기견 출신, 네. 암수. 오~ 이렇게 짝이 잘 맞을 네. 수가. 우리 울강이 너무 대박나겠는데요, 그쵸? 우리 훈련사님 한 방에 네. 정리를 딱 해주시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네. 네. 반려 친화 도시 울산에서 함께 떠납니다. 달려라, 울강이. 강아지와 함께 떠나는 여행지 울산에서도 여기가 네. 울주? 여기가 울주군. 울주군. 네. 네, 울주군에 어떤 곳을 갈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첫 번째 가는 코스가 지금? 언양 읍성. 읍성. 발음 안 되니까. 언양 읍성. 아, 기대가 됩니다. 반려견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데가 잘 읍성. 과장님 수고십니다. 아재개. 아이고 우리. 아이고 배꼽이 어디 갔나? 우리 훈련사님 고맙습니다. 대박. 계속 이제 시작입니다. 계속 할 겁니다. 아재개. 계속 리액션. 난 이런 게 적응이 안 돼. 이거 안 되시죠? 이런 걸 리액션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거 알아요? 이거 금방 전염됩니다. 와. 정말 멋있네요.
이게 언양읍성이요? 네, 언양읍성. 네. 아, 울주에 이렇게 역사가 공존하는 곳이 있었네요. 네, 오. 여기 읍성에 오니까 네. 사람들이 네. 읍성. 야, 근데 우리 강아지들이 네.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지금 냄새를 계속 맡고 이러는데. 오, 약간 네. 바닥에 축축하게 젖어 있어서 그런지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냄새 맡는 행위를 노즈워크라고 하는데요. 아, 노즈워크.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새는 네. TV에서도 노즈워크의 중요성이라고 해서 산책 많이 강조하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강아지들이 그냥 냄새 분자를 코에다가 넣는 게 다가 아니라 요 냄새를 맡으면서 이런 단체 생활을 주로 하는 개과 종류들은 서로 소셜미디어라고 해서 서로 냄새를 주고받으면서 연락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거죠. 예? 걔가? 아, 잠깐만. 네. 얘들이? 얘들이 네. 지금 SNS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교감을 하고 얘 자연하고도 SNS라고 얘하고도 SNS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여기 냄새 맡으면서 네. 어제 똘똘이 친구가 여기 지나갔었네. 어머 우리 멍순이 친구.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았었네. 이런 것들을 냄새 맡으면서 싹 느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 좋아요, 하트 남기고 싶으면 여기 이제 시간을 탁 쏴주는 겁니다. 대박이다. 이야. 그 댓글을 어떻게 남겨요, 애들이 댓글을? 그럼 이제 대댓글로 또 왔을 때, 어머 나의 전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줬구나. 아. 나도 같이 표시해줘야지 하고 같이 또 쌉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차단. 차단은 냄새 맡고 이제 훈 가겠죠. 이렇게. 우리 훈련자님의 어떤 표현력이 너무 좋은 것 같고. 확 공감이 오네요. 그러면 네. 우리 울광이랑 라떼 직접. 줄 잡아보시고. 제가 직접요? 네. 좋아요 좋아요. 같이 노조워크 눈 커지잖아요 지금. 네. 잘못하면 애들 막 땡기고 그러면 어떡해요? 노조워크 하면서 댓글 달러. 댓글 달러. 그건 소통을 잘할 수 있어요. 조금 당기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가시면 돼요. 아 당기더라도 옆에서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아메리카노 가면 써야 돼. 아메리카노. 울광아 여기 엄지손가락에 펴보시겠어요? 엄지손가락이요? 네. 엄지손가락 펴시고 여기 손 여기다 이게 움켜지시고 좋아요네요? 네. 네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럼 남기러 가보실까요? 네, 네 가볼까요? 네 가보자. 나를 지금 네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쳐봐주세요. 네. 울광아 어디가 어디가 아니 처음 시작부터가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어. 선배님 기회 좀 될 거 아니 기회 아니 아니 확 땡기면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네. 가자. 야, 같이. 울광아 천천히 천천히. 가자고. 라떼가 길이가 야 같이 가. 울광아 계속 오는 거 같은데. 강아지랑 주변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아? 울광이래. 뭐요? 어? 야, 사료들이 보이니까 애들이 막 달라드는데? 간식이네요, 간식. 간식. 얘들 선물인가? 맞습니다. 뒤로 좀 불어나시고. 네. 와. 원래 우리가 이곳에 와서 반려인들을 만나서 반려견 관련한 문제를 풀면 맞추면 상품으로 반려견 간식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네. 오늘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반려인들을 못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준비한 간식들은 우리 울강이랑 라떼가 먹게 될 겁니다. 오. 좋겠다.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라떼야 야. 이모가 울강. 이거는 비반려인들은 잘 모르실 건데 이 우리는 일단 반려견 키우는 분들에게 좀 많이 알려야 되니까 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 네. 자 문제 낼게요.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채 반려견과 외출하는 경우 견주가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얼마를 낼까요? 와 보기 드릴게요. 네. 찍는 거니까. 1번 10만 원. 네. 2번 15만 원. 네. 3번 20만 원. 20만 원? 아하. 4번 3억 7,580만 원. 3억 7,580만 원? 이건 아닌 것 같고. 자. 네. 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중에 골라야 되는 건데 네. 아. 5자로 끝나는 거 왠지 안 땡겨. 자 5자는 아닐 것 같고 빨리 20만 원!
몇번 20만 원. 몇번 20만 원. 몇번 20만 원. 아니 한 번은 몇번 20만 원. 아니. 아니 아까 보기를 낼 때 보기를 냈잖아요. 1번이면 한번 아 3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1번 20만 원, 2번 10만 원, 3번 15만 원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야. 저기요. 1번 20만 원, 2번 15만 원, 3번 20만 원, 4번이 뭐 3억 얼마? 어. 3번. 3번 얼마? 20만 원. 20만 원. 왜 이렇게 치사해? 네, 누가 봐도. 네. 그러면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운 걸로. 반려 목적으로 반려견을 키우는 경우 네. 동물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아, 네. 네. 생후 몇 개월 아니면 생후 몇 년 이상의 개를 등록을 해야 할까요? 아. 자 그러면은 이건 주관식으로 낼까요? 네? 자, 1번. 너무 아니. 훈련사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주관식을 내다니 여기 분명히 객관식인데 보기는 보기 두 개만 성원의 힘입어 제가 객관식으로 네.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1번 예? 1개월 예? 1번 1개월, 1개월. 네, 오, 그다음에 오케이. 2번, 2번? 2개월. 2개월 네, 3번 1년 1년 네, 4번 88년 6개월 88년 네, 6개월 돼. 어, 딱 들어도 4번이 나 4번이네. 4번. 정답은 네, 좋습니다. 88년 6개월 3번 1년 1년. 1년. 자, 뭐라? 바꿀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바꿀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네? 아니 못 등록을 못 들어가. 아, 네. 1년. 아, 네. 그러면은 뭘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아, 근데 진짜 바꾸시게요? 바꾸 아니 근데 진짜 바꾸시겠어요? 아, 그러시구나. 왜 기회를 줬어요? 1년. 1년 1개월. 1번. 아, 1번 1개월로.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2번 어,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2번 2개월. 아, 이거나. 하나만 정하십시오. 2번 2개월. 이게 몇 개를 다 많이 거예요. 많이 바꾸기 때문에 내가 간을 잡거든. 보니까 네. 흔들렸어.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네. 자. 2번 2개월. 아, 2번 2개월 하시는 오케이. 거 확실하십니까? 예, 예. 왜 눈이 흔들리시는데요? 괜찮습니다. 이 느낌이 네. 1년까지 너무 긴 거 같고 빨리 등록을 해야 되는데 1개월은 너무 짧고 2개월. 맞습니다. 아, 어떻게 아시는 거죠? 그냥 찍었어요. 느낌이. 네 맞습니다. 네. 2번 맞습니다. 오호! 네. 아 이거는 빨리 끊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 시선에 못 입어가지고. 아, 그죠. 못 이겨가지고. 그럼 문제 낼게요. 이것도 우리 반려견을 키우시는 반려인들이 꼭 아셔야 될 패티켓에 관한 문제인데요. 패티켓. 반려견과 외출할 때. 아직도 배변 봉투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분들이 한 분씩 계세요. 아, 네. 근데 길에 반려견의 배변을 쌌는데 네. 그거를 치우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네. 벌금을 아, 내야 벌금. 되는데 벌금 내야 돼. 네. 과태료가 얼마일까요? 10만 원? 아까 네, 20만 원 들어야 돼. 보기를 들어야 돼. 오케이. 그래. 우리 객관식입니다. 우리 객관식입니다. 아, 보기. 1번 5만 원. 5만 원. 2번 10만 원. 10만 원. 3번 15만 원. 15만 원. 4번 5억. 오! 아우, 확 때려야 되는데. 진짜. 아, 때려야 마음 되는데. 5억인데. 어, 이상하네, 얘가. 이상해. 빨리. 5! 뭐라고요? 4! 1번 뭐라고? 3번 5만원, 2번 10만원, 3번 15만원, 4번 5억. 자, 5. 4. 2번? 3. 2번? 10만원? 아까 우리한테 바꿀게 한번 주셨으니까 딱 한 번 더. 한 번 더 바꿀게요. 자, 5. 4, 3, 저 보지마요. 1, 빨리. 예, 2번. 2번 10만 원. 10만 원. 예! 그래. 그렇지. 이게 얼마 돼요? 1번 5만 원. 5만 원. 5만 원. 이것도 차수가 있어요. 차수가 있는데 한 번 1차 위반 때는 5만 원이고 5만 원. 네. 2차 때는 7만 원. 7만 원. 그리고 3차 때 10만 원. 10만 원. 아. 3차 때 10만 원. 네. 아무튼 계속 가지고 다녀야 되네. 네. 어쨌든. 아, 자 그러면 네. 지금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지만 네. 우리 여름을 지났었잖아요. 네, 여름. 그래서 반려견에게 좋은 여름 간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 좋은 게? 어, 네. 1번. 1번.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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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2번. 2번. 수박. 수박. 아. 3번. 너무너무 달콤촉촉 맛있는 초콜릿. 초콜릿. 네. 그다음에 4번.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치맥. 어떤 게 있을까요? 치맥?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죠. 먹어도 돼. 먹어도 되는 거. 되는 거. 일단 개인적으로는 1번 무.
무. 무 먹으세요? 왜냐면 이게 수분이나 덥잖아. 여름에. 수분 보충을 위해서 무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2번이 수박이었고 그건 똑같이 수분이니까 3번이 뭐였죠?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 달달하니까 달달하니 먹으면 먹으면 떨어지면 이제 또 먹어야 되거든요. 먹으면 기분도 좋고 기분 좋고 달달하고. 근데 제가 볼 땐 초콜릿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초콜릿 우리가 힘들 때 열량을 많이 내잖아요. 야들도 이제 여름에 힘들어. 그래서 초콜릿하고 무. 초콜릿. 초콜릿 먹으면 안 되지롱. 난 훈련사님이 더 위험해. 아니 나를 조회해줘. 이거는. 아, 이거는 아쉽긴 알았어. 아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그래도 많이 가져갔네요. 요거. 네, 그래도 그래도 우리 이 세트로 요 나누기도 하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똑같이 잘 먹이겠습니다. 잘 먹이겠습니다. 가져가시면 되고 문제 잘 푸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우리 반려견들이 먹을 간식도 챙겼으니까. 예예. 우리 사람도 먹으러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배고픕니다. 먹거리가 있는 곳을 준비해놨으니까 함께 가시죠. 아, 감사합니다. 요즘 식당들 강아지와 함께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함께 갈 수 있는 곳을 찾아놨어요. 그래요? 와, 좋다 좋다. 반려동물과 함께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볼까요? 식사로 고고! 야, 그거야 되냐? 야, 달려라, 물강이. 달려라, 물강이! 물강이. 제가 근데 초콜릿은 알았어요, 선배님. 근데 초콜릿은 또 맛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열량 내기도 좋고 그런데 네. 초콜릿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아직까지도 안 돼. 아직까지도 모르죠. 뭐 사실은 아니 또 그 라떼도 못 먹는 거 또 네. 울강이만 먹일 수는 없잖아요. 일부러 또 이렇게 틀려주고 또 이런 믿음.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모르셨던 것 같은데 선배님. 아니 딱 진짜 모르셨던 것 같은데. 딱 걸렸네. 딱 걸렸어. 문화 선배님. 근데 여기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지금. 와, 자연 속 안에 어떤 식당. 네.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왔다.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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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찬이 엄청 시골 반찬으로 너무나도 많은데요? 이야, 이거 다 깻잎에. 사장님 제가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식당을 어떻게 보면 처음 와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도 다 놀랬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아, 저희 집은 일단 이렇게 주변 환경이 개들을 데리고 와도 이제 좋은 환경이고 사실 저희 집에 개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개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자연 속에서 함께 우리도 힐링을 하지만 강아지들도 힐링을 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중요한 건 비반려인들도 오는 식당이잖아요. 네. 반려인들이 이렇게 강아지를 데려왔을 때 이런 것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영역 표식? 식당 안에다가 배변.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새로운 곳에 오니까 호기심에도 영역 표시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조금 곤란하겠다. 그래서 이제 반려견 동반 자리를 장소를 이렇게 정하는 반려견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손님들한테 좀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이제 이 공간은 이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자유롭게 마음껏 드시면 돼요. 같이 정말 강아지가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곳은 눈치 안 보고 먹어도 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다른 데 가면 굉장히 눈치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좋은 장소 제공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도 행복하고 얘도 개 행복하겠네요. 야, 냄새 막 지글지글 올라오는 게 내가 약 올렸거든. 그러니까 얘가 열불 나가지고 지금 와 올라오자 벌써 아 그래서 익은 거예요? 익었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변호사님이 옆에서 가지 한다고 가위는 정신 차리세요. 가위는 절대로 누르면 안 돼요. 왜요? 아, 가위 눌리니까. 자 피곤하셨는데 잠이 깨신 것 같아. 잠 좀 깼니? 아니 이런 거를 TV로 보면 안 웃기거든요. 네. 근데 관중석 관객들이 웃는 게 이유가 있구나. 네. 실제로 앞에서 보니까 웃겨요.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물 들었어.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우리. 근데 우리. 한번 네. 먹자. 네. 아, 우리 울광이랑. 울광이랑 라떼. 라떼 먹여줘. 냄새 지금. 이거 먹여도 돼요? 아, 안 됩니다. 아, 이거 안 돼요? 네, 왜냐면 기름이 너무 많기 네. 때문에 아이들한테 무리가 갈 수 있어서. 아, 맞다. 우리가 아까 문제 풀어가지고. 상품 탄 거. 상품 탄 거 있잖아요. 아, 그걸로. 아시겠네요. 라떼. 나도 봐. 먹어 이제. 아, 울광이. 와, 라떼가 먹으니까. 아니야, 방금 훈련사님이 먹어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그 아니, 그러니까. 야.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오. 정말 개 행복하다는 게 이런 건가? 너무 맛있게 먹네요. 근데 우리도 이제 배고픈데 이제 저희도 먹어도 될까요? 훈련사님도 네. 이제 네. 드시죠. 드시죠. 아. 네. 이거 맛있다. 올라왔어요. 바로. 아, 진짜 맛있다. 돼지고기인데? 네. 그러면 안 되지. 그만 이제 밥 먹게. 밥 먹고 싶어. 훈련사님 찢었어 이제. 살려줬어. 죄송합니다. 아,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와. 와, 야. 와. 제주도 같은 그런 느낌. 그니까 비행기 타고 마치 제주도에 온 것 같아요. 해외 온 느낌. 와, 여기가 그 유명한 간절곶. 간절곶. 아. 우리나라에서 그 해가 제일 먼저. 가장 먼저 뜨는 곳. 또 반려동물도 함께 이렇게 산책을 또 할 수 있는 곳인가 봐요. 네. 강아지 데리고 뭐 기본 패티께만 잘 지켜주신다면 충분히? 네, 충분히. 이야, 우체통에! 야, 저기는 바로 간절곶 소망 우체통! 네. 아, 우체통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뭐 편지를 써가지고 네. 저기 안에 넣는다고 우리. 그래서 너희들은 소망이 뭐니? 애들 소망이 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우광이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 뭐야? 소망이. 그거. 어? 밥 좀 많이 달아. 기승전 내는 밥이네. 밥 좀 많이 달라. 그래요. 자, 얘는 뭐라고 해요? 라떼, 라떼. 라떼 소망 뭐예요? 라떼도 지금 여기 옆구리가 홀쭉하면서 여기 저한테 얘기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얘도 배고프다고. 먹을 것 좀 달라고. 아. 먹을 것 좀 달라고. 네. 왜 이래 굶기냐고. 아. 너무 많이 뛰어놀았다고. 그러면 우리가 퀴즈로다가 얘들 밥을 좀 챙겨줄 수 있게 퀴즈를 내고 맞추시면 밥을 주고 이런 걸 한번 그렇죠. 또 해볼까요? 소망우체국이 여기 있고 저기 앞에 보세요. 와, 경치가 그냥 바다 부서지는 바위서. 왜 노래를 하게 되지? 근데 왜 노래를 하지? 바다다! 야호! 야! 바다다! 야호! 아, 진짜 뭔가 빵 하고 뚫리는 것 같아요. 진짜 시원하네요. 와, 그냥 가슴이 빵 뚫리기도 하고. 네. 야, 네. 이 그림을 그려도 네. 저렇게 잘 그리기 힘들어. 와, 아, 너무 최고, 예뻐요. 최고. 야, 진짜 경치가 네. 정말 좋네요. 제가 맞추면 우리 라떼에게 간식을 주고. 네. 제가 맞추면은 우리 울광이한테 제가 간식을 주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까 음성에서 못 준 거 내가 이번에 줄게 진짜. 울광아, 화이팅! 문제 내겠습니다. 문제 낼게요. 쉬운 거 내가지고 애들 그 먹게 해주죠. 아, 아니요. 이게 흡성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업그레이드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자, 다음 중 강아지의 스트레스 증세가 아닌 것은? 스트레스 증세가 아닌 것. 아닌 것은 보기. 1번. 1번. 혀를 내밀고 헥헥거린다. 그 더운 거 아니야? 네. 2번. 배를 뒤집고 등을 비빈다. 아. 예. 네. 3번. 하품을 계속한다. 아~ 네. 4번. 4번.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 어? 내가 저기 훈련사님? 네. 훈련사님의 직책에 맞게 문제를 낸 거 맞나요? 네. 애들아. 나랑도 대화도 하는데 스마트폰 못 할 게 뭐 있어. 아~ 자, 그러면 내가 행동으로 보여줄게요. 네. 얘들아. 띵글띵글. 여기 스트레스 잘 받았네. 우리 성희 씨 스트레스 많이 받았네. 틀렸어요. 아, 예. 틀렸어요. 이거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닌 거. 아닌 건데. 아닌 네. 거면 4번 아니에요? 등을 비벼야 돼요. 아, 그러나? 아, 등을 비벼. 네. 등을. 더 누우라 얘기해. 자. 정답. 네, 등을 비벼.
강아지가 누워서 이렇게 막 비비는 행동은 아. 보통 기분 좋을 때. 그쵸, 좋을 아, 때. 기분 좋을 때. 해 긁어달라고 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등 하면 이게 등 근질어올 때 이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스트레스 받았으면 하는 아, 그러네요. 걔는 사람도 좋아서. 등이 가려울 때 그렇게 하진 아, 않아요. 안 해요. 잠깐만. 울강이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러면. 뭘 미안해, 시어머니한테. 얘 지금 나 때문에 얼마나 얘가 지금. 눈. 얘가 지금 날 좀 원망하고 있어, 아까 읍성에서. 그러니까요. 눈 맞춰갖고 초콜릿 얘기해가지고. 선배님 표정이 지금 불독 같으세요? 얘 좀 매겨주자. 얘. 네. 자, 문제 주세요. 알겠어요. 이미 여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 없는 걸로 내도록 아, 하겠습니다. 너무... 반려견들에게 너무 이쁘면은 뽀뽀를 해주시는 보호자분이 계세요. 맞죠? 네,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이 친구가 코를 할짝할짝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 이렇게 자기 코를 하는 거. 아,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맞아. 코를 할짝할짝 대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분은 네. 무슨 기분일까요? 자, 1번. 네. 1번. 내 입냄새가 너무 싫어서. 그 다음에 2번. 2번. 우리 보호자님 너무 좋아서 나도 혀를 내밀겠다. 입속을 깨끗이 닦아주겠다. 그 다음에 3번. 3번. 갑자기 뽀뽀하니 부담스럽다. 4번. 그래, 들어와. 바로 이거야. 이거야. 응. 네, 1, 2, 3, 4 중에서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싫어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1번 아니면 아까 3번이 아마 그 뭐였죠? 3번. 갑자기 뽀뽀하니 좀 부담스러워. 부담스럽다. 들어와 아닐까요, 선배님? 응. 들어와. 들어와 이런 거. 아니. 이게 이해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저기 다리 저리면 이거 하잖아. 침으로 이게 이런 것처럼 뭔가가 훅 들어오니까 싫었던 거야. 근데 1번 아니면 3번인데 아무래도 그 입냄새 같은 거구나. 저 힌트를 주시는 거 뭐 하신 거야? 여기 근질을 근질러서 여기 간지러워서 긁어주시는구나. 긁어주세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항상 걔를 이뻐해요. 이렇게로 이뻐하시는구나. 잘한다? 그럼 정답은? 네, 정답은 뭔가요? 3번! 바꿀 기회를 드릴 건데 괜찮죠? 3번 괜찮죠? 3번 좋죠, 3번. 네, 우여곡절 끝에 정답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혀를 내리마는 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얘네들은 뽀뽀를 주로 하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친구들은 뽀뽀하거나 갑자기 안아들거나 이러면은 코를 내름거리기도 하고 으르렁거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얘가 네. 이게 이렇게 갑자기 하는 건 난 좀 싫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런 얘기가. 그렇군요. 어제 우여곡절 이제 맞췄는데. 네. 자, 상품. 아이고. 어거지로 맞췄다. 네. 저희가 아찔했어요. 저희가 진짜 아찔했거든요. 네. 못 맞추실까봐. 자, 그러면 우리 간식도 다 받았겠다. 네. 든든하니까 우리가 산책도 하면서 얘들도 간식도 먹이고 구경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네, 주변이 가볼까요? 너무 경치가 좋으니까 네. 우리 한 바퀴 도는 거 어때요? 네. 오케이. 고고. 갑시다. 기행기금. 갑시다. 자, 뒤에 하나, 둘, 셋! 하고 있어.